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예전에는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카페와 같이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도 이런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고 다니면서 헤드폰 연결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종종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제품에 따라 사이즈가 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있습니다. 가방에 노트북, 오디오 인터페이스, 미니 건반, 그리고 헤드폰까지 다 넣고 다니려면은 뭐라도 한 가지 작아야 편하게 들고 다니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데크를 들고 다니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스칼렛 솔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M오디오에 있는 M트랙 솔로나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랙형으로 되어 있는 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컨버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절대 야외에서 작업하기가 힘들죠. 뭐 스타벅스 같은데 앞으로 랙 들고 와서 설치해 놓고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으면 좀 모양새가 많이 웃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어차피 녹음하실 거 아니니까 입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데크 하나 들고 다니면서 헤드폰 끼고 뭐 어디를 가시든 그곳에서 작은 마스터 건반으로 미디 노트 입력하면서 작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맥의 경우는 맥 자체 사운드 카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작업이 되지만 프로젝트가 좀 무거워지면은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기기를 사용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부 기기도 잘 만들어진 기계여야 되겠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권장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시오 4올이라는 드라이버가 있지만 그 드라이버는 불안정해요. 컴퓨터 사양이 좋아도 아시오 4올 그 드라이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버퍼 사이즈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 힘들겠지만 아시오 드라이버가 지원되는 데크가 아니면은 사실 사용을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코어 오디오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 컴플리언트 데크를 연결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작은 데크 같은 경우도 10만원도 안 하는 i5 오디오의 UNO라는 DAC 데크예요. 그래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이 스칼렛 솔로랑 비교를 해봐도 음질적으로 뭐 전혀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헤드폰 앰프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작은 데크라도 HD600 같은 임피던스가 높은 헤드폰을 사용해도 볼륨이 충분합니다. 물론 HD600 같은 오픈형 헤드폰을 야외에서 쓰면 안 되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폐고 본인이 새로 작업하는 곡도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주변에 뮤지션이 있다면 그 곡을 듣고 마음에 들면 바로 표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픈형 헤드폰은 스튜디오나 집에서만 듣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렴한 인터페이스 중에서 제일 만만한 스칼렛 솔로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질 차이는 크게 없고 레이턴시를 비교해봤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턴시도 둘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USB 케이블, 똑같은 포트, 똑같은 버퍼 사이즈로 테스트했지만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 데크를 제가 써봤을 때는 레이턴시가 상당히 있어서 작업은 불가였어요. 뭐 데크뿐만이 아니라 퀄리티가 좀 아쉬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디지 디자인의 엠박스 마이크로의 경우도 USB 헤드폰 앰프 형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였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뭐 이동 중이나 야외에서 믹스 체크 뭐 모니터용이지 작업용은 아니었어요. 그 제품도 레이턴시가 좀 있었습니다. 엄청 심한 아니고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세한 레이턴시가 있었어요. 좀 이 UNO 데크로 했을 때는 레이턴시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스칼렛 솔로랑도 차이가 없었고 뭐 마스터 건반 누르면은 바로바로 사운드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프로용 장비가 아니더라도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작업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주로 i5 오디오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 해볼 수 있었는데 이 i5 오디오 UNO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고 바나 아니면 정말 그 작은 꼬다리 고 링크 같은 제품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40트랙 정도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를 돌렸는데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옴니스피어도 여러 대, 뭐 넥서스, BFD, 신티사이저 V, 매시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골고루 좀 무겁다 하는 가상악기들 걸어봤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녹음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막 헤드폰으로 믹싱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헤드폰 앰프 겸 데크가 있다면은 그런 제품으로 믹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너무 꾸며진 사운드로만 나온다면은 믹스가 조금 어렵긴 하겠죠. 이거 말고도 블루투스도 있지만 블루투스는 아직까지는 레이턴시 때문에 작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aptx 코덱이 레이턴시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저는 AAC나 아니면은 SBC 블루투스 코덱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만 fade out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